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른쪽 발의 중요성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 발이 얼마나 장타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우선 백스윙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할까요? 오른쪽 발의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웠던 부분, 어떤 프로는 뭐 이렇게 스윙하라고 하고 어떤 프로는 또 저렇게 스윙하라고 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영상을 접해보시고 많은 레슨을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살짝 정리해드리고 넘어가자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른쪽 골반을 절대 잡아놓지 말고 함께 회전하면서 쳐라. 이 또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좀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좀 더 자연스러운 스윙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 또한 연령대가 좀 높으시고 협착증, 디스크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레슨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스타일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리자면, 저는 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 무릎을 좀 더 유지하고 묻어두고 하는 백스윙을 굉장히 추천해 드리죠. 그렇다면 이 오른쪽 무릎이 펴지는 백스윙은 무엇인가? 흔히 어프로치할 때 체중을 왼쪽에 두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체중이 왼쪽이다 보니까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힘이 조금 없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스윙도 요즘 체중을 왼쪽에 두고 하는 스윙을 많이 하죠, 선수들이. 그랬을 때 이 장점은 뭐냐면은 정확성이죠. 볼의 정확한 컨택과 정확한 방향성이 좋아지죠. 하지만 비거리 면에서는 조금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비거리를 중요시합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체중을 오른쪽에 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장타를 위한 셋업이고요. 이 왼쪽에 두는 거는 정확성을 위한 어드레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무릎이 살짝 부드럽게 펴지는 거는 어떠한 정확성,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유지하는 거는 장타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는 거리가 많이 나가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 또한 그렇게 거리가 장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힘이 좋고 비거리가 많이 나간다면 저 또한 뭐 그런 스윙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비거리를 좀 중요시 여기는 프로이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 무릎을 유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시나요? 체중을 왼쪽에 두면은 이거는 좀 더 방향성에, 이 골반이 좀 열린다라는 거는 방향성에, 그리고 오른쪽에 두는 거는 아 약간 비거리에 좀 가깝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체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왼쪽 골반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골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왼쪽 무릎으로 리드를 하라고 가르치거나 오른쪽 무릎으로 리드를 하라고 가르치거나 해서 총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저는 이제 왼쪽으로 밟아주고 틀어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프를 해서 회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점프를 하고 회전을 하는데, 이 체중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 골반이 살짝 펴진,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 펴진 상태에서 왼쪽으로 하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무릎을 피면서 점프를 하면서 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점프 한번 회전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을 약간 좀 열어주고 왼쪽에 두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점프를 하면서 제가 뒤를 바라보게끔 180도 회전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비거리를 내기 위한 장타력은 약간 이 지반력에 의한 수직 폭발력과 그 다음에 회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지면을 박차면서 이 점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점프하면서 회전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점프를 해서 회전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 왼쪽에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돌아가는지. 하나, 둘, 셋. 네, 이만큼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른쪽 발에 이 체중의 무릎을 유지하면서 고관절을 접어주면서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한번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까 왼쪽에 비례해서 지금 하셨다면은 여러분들도 왼쪽에 비례해서 오른쪽이 조금 더 많은 회전 에너지를 만들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점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체중을 두는 게 파워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죠. 요즘 이 매트로 돼서 지면의 압력으로 해서 스윙을 분석해주는 어떠한 기계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매트를 놓고 백스윙에 이렇게 올라가서 지면을 많이 누르게 되면 그곳이 좀 더 빨갛게 내가 좀 체중을 누르고 있는 그 곳이 좀 더 이렇게 확장이 돼서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꾹 누르면 오른쪽이 눌리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이 눌리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것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에 지면을 찬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면을 찼어요. 왼쪽으로 차면서 파워를 만들었어요. 이때 지면의 어떤 부분이 더 압박감이 심할까요? 백스윙 갔습니다. 지면을 빵 찼어요. 지면에 어디가 더 많이 눌릴까요? 흔히들 보통 왼쪽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왼쪽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꽉 눌리지 않습니다. 보시면 백스윙에 올라갔죠. 백스윙 갔다가 지면을 왼쪽으로 찰 때 제가 항상 그러죠. 이 지면을 차면 어디로 간다고요? 이게 위로 간다고 하죠. 빵! 그럼 어디가 지금 지면을 누르고 있죠?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힘이 많이 가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백스윙 갔다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서 이 지면을 빵! 차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누르는 힘이 세고 그리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절대 또 오해하셔서 익스텐션으로 갈까봐 그러는데 여기서 지면을 차면서 이렇게 후면으로 뭔가 이렇게 지면이 이 왼쪽 골반이 빠져나가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동차로 비유를 들어도 왼쪽 다리가 전륜이고 오른쪽이 약간 후륜입니다. 후륜. 왼쪽이 전륜이고 후륜인데 이 후륜이 더 큰 파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잘못하시면 이제 익스텐션으로 가니까 섣불리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근데 알고는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른발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발은 달리기를 할 때도 이렇게 지면을 왼쪽 다리를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른발이 지면을 찼을 때 더 큰 파워와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오른쪽 무릎이 백스윙 갔을 때 더 약간 눌리는 느낌을 가지시면 큰 파워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맥켈로이나 어떤 장타자들 보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이 벨트 허리선이 15cm 정도 더 스쿼트 자세처럼 아래로 떨어져서 지면을 이렇게 차는 동작을 보셨을 겁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지면을 눌러서 지면을 차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그걸 보고 다 익스텐션으로 배치 얼리 익스텐션으로 빠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마추어 분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뭐 스쿼트 자세를 해서 지면을 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주변 분들 보시면 이런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백스윙이 항상 얘기하지만 헐거운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휙휙 회전을 하세요. 휙휙 오른쪽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힘을 모아놓는 저장 탱크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오른쪽이 이렇게 눌리면서 힘을 이 고관절 부분이 접히면서 이렇게 힘을 모아놓는 저장 탱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모았다가 빵 하고 이렇게 폭발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백스윙을 얘기했을 때도 이 몸에 약간 찌그러짐을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거와 하체와 상체를 같이 연장선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보세요. 백스윙 때 쭉 올라가면 힘이 쭉쭉쭉쭉쭉 하고 타이트해진다고 그랬죠. 타이트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힘이 지면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 둘, 백, 이렇게. 그러니까 지면에 붙어 있어야 큰 파워를 낼 수 있다. 무술 같죠? 이렇게 보면 쭉 이렇게.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쭉 이렇게 그냥 올리는 거죠. 이런 식이죠. 싹 보이시나요? 이렇게 됐을 때는 뭐 거의 도끼질이나 큰 파워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저의 스윙은 전체적으로 몸통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스윙이 결정이 된다라는 이론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몸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뭐 손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메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타이트하게 지면 쪽으로 많이 압착시키는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면을 박찼을 때 지면을 차고 왼쪽이 뒤로 이렇게 빠져주는 느낌으로 해서 파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조금 이제 영상을 많이 보시거나 선수들의 스윙들을 많이 보신 분들 보면 이렇게 뭐 렉시 탐슨이나 장타자들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 뒤꿈치가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볼을 때릴 때 이렇게 떨어지시는 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발이 지면을 차면서 왼쪽이 많이 차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조금 더 저는 정확성을 요하기 위해서는 뭐 굳이 아마추어 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오른쪽이 약간 이 엄지발가락의 안쪽이 굽혀져 있던 무릎이 이쪽으로 좀 쳐주는 느낌이 필요하다는 거죠. 백쉴 때는 몸을 비틀어서 지면 쪽으로 힘을 모았다가 지면을 좀 차주는 힘을 이용해서 왼쪽이 올라가고 오른쪽이 이렇게 좀 더 지면을 눌러준다면 훨씬 더 많은 비거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른쪽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무릎을 왼쪽에 체중을 두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고 오른쪽에 두면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단점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보다 큰 어떤 파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스윙에 대한 어떤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